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1번 분들 6개월 동안 우리 1번 분들이 느끼게 되는 변화와 6개월 동안의 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변화는 관계에서 변화를 느끼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카드는 어떤 관계와 급속도로 진전됨을 의미합니다. 애정운에서도 굉장히 길할 만큼 관계에서 좋은 의미를 많이 담고 있는 카드인데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협업이나 계약에 대해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사람 간의 사이가 좋아지면서 누군가와 가까워지는 이슈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되고 소통도 많아지고 교류할 만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변화를 한다면 관계 안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이니까 새로운 관계와 가까워지고 협력하게 될 일이 이 6개월 안에 있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6개월 동안의 기론을 보니까 이 달카드, 고양이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딱 그림만 보면 좋은 카드는 아닌 것 같죠.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 기론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카드는 미묘한 불안감을 의미해요. 지금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막 불안해지는 게 아니라 방어 심리에서 나오는 불안감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별 다른 큰일이 없는데 왜 이렇게 불안하지? 왜 이렇게 걱정되지? 라는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6개월 동안 불안함에서 나오는 생각과 행동이 있을 것이고, 왠지 잘안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게 될 텐데, 이것이 기론이라면 불안함으로 인해서 변화나 위험 요소를 잘 감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면 촉이 되게 예민해지죠?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이게 좀안 좋을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좀 별로일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또 어떤 계획과 다른 변수나 변화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게 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을 미리 해볼 수가 있게 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예측도 하게 되고, 일어날 법한 최악의 상황도 예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서, 오히려 이것으로 새로운 발견과 확장, 변화가 될수 있고, 또 인간관계에서도 조심성이 많아지다 보니까, 더 좋은 관계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아, 이 사람과 내가 함께하면 더잘 되겠다. 라는 어떤 발견들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민하고 불안해지는 만큼, 보이는 거, 느껴지는 거, 감지되는 것이 정말 많아져요. 그리고 여러 가지 반문과 질문을 통해서 여러분들만의 답이 생기고요. 확신이 생기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여러분들의 생각이 굳혀지면서 나만의 행동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확신 있는 행동, 분명한 행동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위험 요소가 뭔지 알게 되니까 문제될 만한 것들을 잘 피해서 완만하게 나아갈 수도 있고요. 또 그만큼 관계의 화합도 잘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6개월 동안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과 6개월 동안의 과정, 그리고 최종 결과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칼카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자, 먼저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에서는 소드 9번. 이 모습과 똑같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미 여러분들 지금 불안한 상태일까요? 뭔가 가슴속이 답답하고 생각도 많아지고 시간 단위로 생각이 계속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를 하기 전에 걱정하고 고민하는 모습이거나 시작하기 전에 어려움을 미리 생각하다 보니까 괜시리 불안해지고 고심하게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만약에 큰일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문제가 주는 불안감과 걱정 고민이 되겠지만 여기서 포인트는 실제 상황보다 더 많은 생각 더 많은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확실하기 때문에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명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생각이 많아진다 라고 볼수 있는 거죠 6개월 이 전체를 이 모습으로 보내는 게 아니라 이게 가장 여러분들이 많이 갖게 되는 모습 아니면은 포인트다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은 만큼 마무리 짓지 못한 일에 생각이 많아지거나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너무 깊이 생각하고 몰두할 수 있게 된다 라고 볼수 있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많이 좀 예민해졌다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예민해지면 스트레스가 클수 있지만 생각과 영감이 풍부해지면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불안함과 걱정을 스트레스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아 내가 성장하기 위해서 이런 거구나 지금 나의 그릇이 커지고 있구나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주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릇이 커지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자극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과정을 보겠습니다 5번의 소드가 등장을 했는데요 이거는 뭔가 나와 맞지 않는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 생활을 할때 나와 생각이나 일하는 방식이 틀린 사람이 있죠. 또는 자꾸 겉돌게 되는 상황이 있거나 잘 섞이지 못하는 관계와 상황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람과 섞일 수 없다라는 것을 맞지 않지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딱 이러한 상황을 의미하는 카드거든요. 너가 가는 과정에는 맞지 않는 결이 다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직면할 수 밖에 없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거야.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나의 목표에 너무 몰두하다가도, 어, 자꾸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안될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진행은 하고 있지만 찝찝한 그런 감정이 드는 거예요. 근데, 결과에서 이 모든 것을 부드럽게 섞고 있습니다.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을 잘 섞어서 미지근한 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던 것들, 또 뭔가 맞지 않는 상황들과 결국에는 잘 맞물려진다, 잘 어울려지게 된다, 조화를 이루게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뭔가 맞지 않고 자꾸만 겉돌게 되고. 찝찝했던 무언가를 끊임없이 수정하고 보완하고 조율하면서 결국에는 맞춰간다. 나의 것으로 소화해낸다. 라고 나옵니다. 처음에는 이게 맞나? 잘될수 있을까? 이 과정이 나에게 너무 스트레스인데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의문과 반문이 끊임없이 이어졌는데요. 결국에는 나와 잘 맞게 소화를 시키게 된다. 나의 것으로 만들게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 여러분들에게 6개월 동안의 이슈는 맞춰가야 하는 것이 분명히 있다. 그게 관계일 수 있어요. 맞지 않지만 맞춰가야 되는 그런 관계. 그리고 그 맞춰가는 과정이 완벽하게 맞물리지 않을 수 있다. 내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나와 결이 완전히 다른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나에게 아직 익숙치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겪어가면서 성장하고 시행착오를 겪는데, 여러분들도 이 과정 하나하나에 집착하기보다는, 최대한 멀리 보면서, 그러니까 장기전이다. 이거는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래야만 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가는 게 좋겠다. 라고 볼수 있어요. 왜냐하면, 당장이라고 생각을 하면 마음이 조급해지고요, 불안해지고요, 뭔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멀리 보면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멀리 보면 볼수록 잘 맞지 않던 무언가가 자꾸만 삐그덕 됐던 무언가가, 걱정됐던 무언가가 결국에는 맞춰지게 되면서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와 잘 맞지 않는 사람을 결국에는 잘 맞추는 경험을 했으니 그 다음에 이런 분류의 사람을 만나도 어렵지 않는 내가 될 것이고 잘 맞는 상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으니 또 다른 경험을 할때더 능숙하게 상황을 다룰 수 있는 내가 될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남는 것도 정말 많고요, 경험도 많았으니 느끼는 점도 많습니다. 다만 괜시리 불안할 뿐. 근데 그 불안감이 주는 경계와 예민함이 여러분들 일을 더 잘되게 만들어준다라고 하거든요. 지금은 생각하고 또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이 불안이 주는 생각들이. 괜한 걱정만 만들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로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생각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미리 대비하고, 능숙하게 대처도 해보고, 아, 내가 이런 시나리오를 써봤는데, 이럴 땐 내가 이렇게 할 거라고 상상을 해봤지. 한번 그대로 실행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불안감은 전혀 나쁜 게 아니다. 방해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도움이 되고 있다. 라고 볼수 있고 이것으로 정말 좋은 협업 관계를 맺거나 계약을 하게 되거나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게 되면서 좋은 소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하니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조언 카드 뽑아볼게요. 여러분들의 목표 달성, 내가 지금 이루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해야 할 행동에선 하던 대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의 행동 패턴이나 삶의 패턴, 계획들은 지금 이미 틀이 좀 잡혀져 있는 상태이고, 앞으로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어떤 틀이 좀 잡혀져 있는 상태로 보여져요. 그래서 그것대로 진행을 하면 될 일이다. 꾸준히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준히라는 건 지속적으로 성실하게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뭔가 크게 변경할 필요가 없다. 뭔가를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는 없고 지금 여러분들이 했던 대로, 해왔던 대로 지속적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관계에서는요, 우리 여러분들이 좀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적극적으로 관계와 화합해라, 교류해라, 라기보다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관계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보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해요. 관계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도 해보고, 비판도 해보고 끊임없이 질문을 던져가면서 내가 스스로 그것에 대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내가 왜 관계에서 이렇게 예민하지? 내가 왜 관계에서 이렇게 불안하지? 왜 항상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왜 항상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지? 뭐 여러 질문이 될수 있어요. 나의 상황에 맞는 근본적인 질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씩 좀 잡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뭔가 교류를 하려고 하거나 적극적으로 화합을 하려면 계속 안 맞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혼자만의 생각을 통해서 뭔가 기준을 확실하게 잡아 놓으면 그뒤의 행동들은 쉬워질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뭔가 생각도 많고 느껴지는 불안감이나 걱정들 괜시리 찝찝한 감정들이 있을 텐데 이것은 관계에서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면에서 구해볼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지칠 때까지 지겨울 때까지 혼자서 생각을 많이 해보시고, 곱씹어 보시고, 하시면서 점점 생각을 굳혀 가야 될것 같아요. 나만의 신념은 스스로에게 계속 반문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생각할까? 내가 왜 이렇게 느낄까? 내가 왜 이렇게 싫을까? 나를 이해해야만 신념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관계가 잘 되려면 나를 먼저 이해해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질문들을 스스로 대답하면서 이 말랑말랑한 생각들을 굳혀 갈 필요가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두 마리 토끼 다 잡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관계든 나의 목표든 여러분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으로 갈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적극적인 행동, 보여지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 나의 내면, 인풋에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하지 말아야 할 행동도 살펴볼게요. 조심해야 할 점이죠. 아 데스가 나오네요. 지금 여러분들 8번의 수가 이렇게 두 개나 등장을 했죠. 8번은요. 눕혀보면은 메비우스의 띠예요. 반복한다. 끊임없이. 우한적으로 움직인다. 될 때까지 한다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데스는 뭘까요? 끝과 시작을 나타내는 카드예요. 근데 데스는요. 그 끝을 죽음이라 표현했거든요. 진짜 죽어야 새롭게 부활할 수 있다, 시작할 수 있다. 즉, 정말로 완벽한 종결과 끝을 이야기하는 무거운 주제를 담고 있는 카드예요. 근데 이것을 하지 말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될 때까지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걸 그냥 종결시켜버리거나, 끝을 내면 스스로에게 한계를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어, 너는 여기까지 할수 있는 사람이 아니야. 넌더할수 있는 사람인데, 너가 여기서 끝내버리면 너의 한계가 정해지고, 여기까지밖에 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더 뛰어넘을 수 있고, 할수 있어. 이 반복이 주는 교훈과 경험, 배움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할수 있는,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이 돼. 근데 여기서 너가 그만두거나 중도 포기를 해버리면, 나의 한계가 정해지면서 계속 여기까지만 할수 있는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끝내지 마. 중도 포기하지 마. 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또 조언을 살펴보면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연연이할 때도 등장을 해요. 이제 끝난 일인데 계속 뒤를 돌아보게 되는 거거든요. 계속 생각을 하되 끝난 것에 대해서 생각은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지나간 것에 대해서 연연해 하지 말아라. 거기서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기 때문에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다시 변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에 대한 이미 지나가서 끝나서 수정할 수가 없는 일들은 더 이상 생각하지 하지 말아라. 앞으로에 대해서 계속 반문하고 생각해 보아라. 더 깊이 탐구해 보아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앞으로 내가 해야 할 행동이나 앞으로 내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이나 앞으로 내가 어떤 대비를 해야 될지, 어떤 계획을 세워 보면 좋은지 그런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하지.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 버리면 더 머리가 복잡해지고 해결책은 없고 생각만 많아지게 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1번 분들 앞으로 뭔가 장기전으로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시간 동안 끈기와 인내를 좀 가져야 하는 숙제와 같은 일들이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결국에 해낸다고 합니다. 최종 결과에서 절제가 나왔잖아요. 많은 사람들과 섞이고 나의 것으로 소화시키고 원래는 없었던 건데 이제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란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맞지 않는 것과 계속 부딪히면서 생기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여러분들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한번 끝까지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남는 게 많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2번 분들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변화는 무엇일까? 그리고 6개월 동안의 기로는 무엇일까?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에게도 관계에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관계에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새로운 관계가 생겨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의 헌신과 배려, 누군가를 위한 그 마음으로 인해서 지속적이고 탄탄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는 변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마음이 타인에게 전해지면서 사회적인 관계이든 개인적인 관계이든 유대감이 굉장히 깊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책임감이 점점점 강해지게 된대요. 어떤 조직 안에서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점점 명확해지고 좀 가벼운 일들 말고요. 무겁고 묵직한 일들이 좀 주어질 수가 있거든요 나만이 할수 있는 일이 있죠 그리고 상사만이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묵직한 일들을 좀 하게 되면서 내가 이 그룹에서 모임에서 사회에서 책임감이 좀 많아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더잘 챙겨야지 내가 좀더잘 신경 써야지 좀더 열심히 해야지 이런 책임감을 얻게 되실 것 같아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사회적인 지지와 기회가 생긴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조직이나 사회, 커뮤니티 안에서 나만이 할수 있는 역할이 분명하게 생길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사람들과 깊이 연결되니까 나만의 사람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론을 보면요. 돈 따발이 등장했습니다. 자, 돈짜루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내가 묵직한 책임감을 가지면 가질수록 돈이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금전운이 6개월 동안 아주 좋다. 너는 이익을 분명히 얻을 것이다. 너는 좋은 보상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 관계가 깊어지면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관계에 투자한 만큼 보상이 주어질 것이고 큰 수확을 할수 있게 되는 그런 기론이 보여집니다. 시간과 에너지, 마음을 쓰면 쓸수 그것은 곧 값진 보상으로 나타날 것이고 끊임없이 벌어들일 수 있게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묵직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자 그럼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의 모습과 과정,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황제 카드가 이렇게 나와줬죠 묵직한 일들이 이 황제를 뜻하는 것 같습니다 황제는 책임감이 정말 많잖아요 나라를 지켜야 된다라는 진짜 그 사명감 하나로 열심히 일을 하고 사람들을 통솔하고 왕국을 지키죠. 우와 마지막에는 완두왕이네요. 확실히 뭔가 여러분들의 포지션이 변경된다. 계획이나 목표가 좀 중간에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의 좋은 소식을 말씀드리려면 이 카드 설명을 무조건 해야 될것 같습니다. 황제는요 위험과 변화, 도전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하게 안정적으로 가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도태되는 걸또 두려워해서요 자신의 상황에 최선을 다하며 많은 것을 통제하고 관리하고요 나에게 권한이 있는 자리에 오랫동안 남으려고 해요. 근데 나에게 권한이 없는 그냥 누군가가 시키는 일만 하는 자리에선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시키는 일만 하고 현실적으로 성취하기 힘든 일을 하면은 일을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바로 이직을 하려고 하고 퇴사를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할 겁니다. 즉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고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자수성가한 인물이라고도 볼수 있는 카드인데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면 변화와 새로움을 추구하기 보다는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미 이룬 것들을 돌보고 유지시킨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질서와 안정을 우선시하면서 자기 자신을 통제하고 책임감을 갖죠. 근데 카드에서 반전이 나왔습니다. 이 과정 카드는 초반과 후반까지의 과정을 의미하는 카드인데요. 새로운 시작과 새로운 열정, 창조, 도전, 모험의 카드가 등장을 했어요. 황제와 정말 반대되는 카드인데요. 우리 여러분들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평소에 실행하지 않았던 무언가를 실행하게 되고 평소에 갖지 않았던 목표를 설정하게 되면서 뭔가 방향을 틀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것을 유지하고 관리하다가 새로운 변화나 시도, 도전을 하게 된다라고 볼수 있죠. 잘 다져진 왕국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왕들을 잡은 카드가 두 장이나 등장했어요. 자, 새로운 왕들을 이렇게 잡고 있죠. 근데 초반에는 잡고 있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시작을 하시는데요. 이 완들을 잡았다라는 건 무언가를 새롭게 기획하고 계획하며 행동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황제는 행동하지 않죠. 지키는 속성이죠. 근데 여기서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가벼운 시도가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행동이고 이 행동을 통해서 분명히 얻고자 하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일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고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6개월 안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새로운 목표가 설정되고, 두 번째 그 목표를 향해서 행동하게 되고, 세 번째 나의 시스템이나 경고했던 틀을 갈아 엎고, 좀더 진취적으로 추진력을 높여서 실행하게 되는, 리뉴얼하게 되는 변화가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이 일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나의 것이 무너지거나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과 후의 모습이 왕으로 등장을 했잖아요. 나의 것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일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잡이 될 수도 있고, 하는 일에서 추가적으로 무언가를 진행한다고 볼수 있죠. 황제는 나의 울타리 안에서 소통하고 관리하는 것이라면, 완드왕은 울타리 밖에 있는 지역에 가서 점령하는 쪽입니다. 자, 뒤에서 불이 나고 있죠. 여기서는 전쟁을 안 해요. 산에 둘러싸여서 아무도 못 오게끔 막고 있어요. 애초에 올수 없는 자리에 왕국을 세웠어요. 근데 완드 왕은요, 어디 한번 와봐. 내가 전쟁 일으켜줄게. 내가 때려줄게. 이렇게 하면서 뭔가 행동하는 쪽이에요. 그리고 뭔가 그 지역을 살펴보면서, 아, 여기에 자원이 많네? 그럼 내가 먹어야지. 전쟁을 일으켜서라도 내가 가질 거야. 하는 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뭔가 돈이 될 만한 거, 뭔가 내가 도전해보고 싶은 거, 그것이 생기면 이제 부딪히면서 나의 위치를 높이고 업적을 쌓게 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실행하고 움직였을 때 결과가 어떠냐? 성공적이죠. 내가 가서 잡아버렸잖아요. 이미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 일들은 여러분들 통제 안에서 잘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업무 파악력도 너무 좋고요. 맡은 일에 대한 책임감도 많고요. 주변 사람과 솔직하게 소통하고 관계를 아주 잘 관리하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6개월 안에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아주 잘한 선택이자 돈과 사람을 얻을 것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 조언 한번 살펴볼게요. 관계 조언. 자 우리 여러분들은 관계에서 필요한 행동 컵 기사가 등장했습니다 컵 기사는 마음을 전하는 기사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서 보여주는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게 어, 이렇게 다가가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성과 경계가 모호합니다 물이기 때문에 경계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에 잘 스며들어서 내가 이걸 너에게 줄게 하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또 바라보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는 카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들은 뭔가 지키고 손실에 대비하고 움츠려들고 방어적인 태세가 아니라 그 경계선 없이 넘나들어야 된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와 나. 나는 개인. 너는 너. 이게 아니라 너가 원하는 게곧 내가 원하는 거야. 너가 이것을 원하면 내가 줄수 있어. 이런 식으로 뭔가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6개월은 뭔가 전과 다른 행동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전에는 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잘해줬다면 앞으로는 울타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좀 들어올 수 있도록 나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 사람들을 좀 부드럽게 리드해서 감정을 잘 소통하고 나눠보면 그것은 곧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너라고 배제를 해버리면 기회도 없잖아요. 근데 관계 자체를 이 사람은 도움이 될것 같으니까 잘해주고가 아니라 그냥 관계 자체를 좀 마음을 열어서 다루려고 한다면 좀 소통을 해보려고 한다면 우리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많이 주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새로운 유입수가 되면서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기대, 새로운 기회들을 여러분들이 좀 많이 찾을 수 있겠다, 발견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황제처럼 갇혀 있지 말고 좀 여는 방향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가고 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은 곧 사람들에게 열린 마음으로. 다가서게 되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일감이라든지 돈의 기회라든지 자원들을 좀 많이 얻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목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행동에선 과거를 많이 돌아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가 과거를 돌아봤었을 때 어떤 변화도 없지 않았니? 또는 너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늘 비슷한 수준의 결과를 내지 않았니? 어느 정도 좀 한계를 만나지 않았니?라고 이렇게 좀 질문을 해보셔도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드 3번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때까지의 계획들, 이때까지의 목표들로 갔었을 때 뭔가 생각대로 잘안 됐던 것 같거든요. 나는 이만큼을 바래서 했는데 그만큼이 돌아오지 않았고 이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바랬는데 그 마음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뭔가 내 방식이 틀렸나? 아니면 내 계획이 조금 성급했나? 내 목표가 너무 높았나? 뭐, 이런 것들을 점검해보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고 나서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 전환을 해봐라 라고 볼수 있습니다. 점검을 하는 이유는 변화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더 나은 가능성을 만들기 위해서거든요. 점검하고 끝, 이게 아니라 점검을 했으면 여러분들은 새롭게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지가 생길 거예요. 방향성이 생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나의 수준을 내가 점검해보고, 이때까지 결과들이 엇비슷하지는 않았는지, 또 어떤 부분이 나에게 한계를 주는지, 또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자주 실망을 했었는지를 한번 들여다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것을 통해서 내가 두려워서 실행하지 못했던 것들을 해볼 수 있게 될것 같아요. 내가 두려워서 미루어 왔던 일, 좀 피했던 일, 숨었던 일, 그런 일들을 이제는 좀 대담하게 직면해서. 늘 똑같은 위치, 늘 똑같은 상황, 늘 똑같은 결과. 뭔가 비슷했던 그 상황들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게 된다. 왜냐하면 또 그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뭔가 6개월 안에 레벨업, 업그레이드, 변화, 성장, 도약, 이것들을 다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카드 이 비교만 봐도 황제와 완드왕 너무 다르잖아요, 결이. 여러분들은 지금 뭔가 나를 완전히 좀 바꿀 때가 왔다? 나의 가치관, 신념, 내가 했던 방식들, 늘 비슷했던 선택들. 너무 예상만 갔었던 그런 상황들 그런 것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벗어나기 시작하면서 돈을 얻게 되고 사람도 얻게 되고 내가 늘 상처받고 두려웠던 부분들도 씻겨 내릴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신감도 어떻겠어요 상승되겠죠 아 뭔가 내가 더 적극적으로 해볼 수 있구나 그러면 더 많은 거 얻을 수 있구나 여러분들도 느끼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열정 있는 일을 찾는 게 지금 가장 커요 우리 여러분들은 정말 하고 싶은 일이나 열정을 느낄 만한 일들이나 나의 가슴을 뜨겁게 달구는 뭔가 내가 그냥 평소에 하지 않았던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면서 급성장. 완전 레벨업을 하게 될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한번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나의 과거의 행보를 딱 보면서 앞으로는 또 어떻게 좀 바꿔갈지를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전환점은 심판이에요. 엄청 크다라는 거예요. 신의 계시라는 거예요. 운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때가 왔으니까 이 6개월 안에 좀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자. 평소에 하고 싶었던 것도 다 해보자.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여러분들, 6개월 동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살펴볼게요. 주의할 점입니다. 아, 하면 안 되는 행동에서 바보카드가 나왔어요. 안 되면 뭐 어때? 시작해보자.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안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네요. 왜냐하면 지금 대담해줘야 되는 시기는 맞는데, 그 대담함이 계획이 없으면 안 된대요. 계획과 대비, 대처 방안들이 꼭 필요하다. 그렇게 좀 정해놓고 대담하게 가야 하지, 계획도 없이, 어떤 기준도 없이, 정말 예측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아무런 준비 없이 대담하게 가는 것은 위험하다. 어,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시작할 때, 아까 심판카드, 과거행보를 제가 돌아보라고 했죠. 그만큼 중요한 전환점이기 때문에, 나를 잘 파악해놔야 내가 다음 행동도 정할 수가 있는 법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그냥 일단 해보는 거, 일단 뭐 시작해보고 정해보자 이런 거 말고요. 정확하게 대처 방안을 준비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아갈지, 어떤 기준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지를 좀 명확하게 정하고 이 원들을 잡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탄탄하게 좀 흘러가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분명하게 실행하고 성공적으로 조금 마무리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막연하게 생각하고 막연하게 움직이고 시간 단위로 바뀌는 생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것은 실패할 수 있다 때로는 시작 자체가 성공이라고는 하지만 지금 여러분들은 어, 왕국이 있기 때문에 여러, 여러분들만의 세계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 잃을 게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단한 준비가 필요할 수밖에 없다. 잃을 게 많이 없으면 그냥 대담하게 시도하고 끝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위치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잘 대비하고 잘 계획하셔서 한번 나아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진짜 성공적으로 나아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3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3번 분들, 앞으로 6개월 동안 우리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변화와 6개월 안으로 있을 기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변화에서 달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달카드는 어둡고 잘 보이지 않는 시기를 의미해요. 감정의 변화가 커서 좀 예민해지기도 하고, 시야가 좁아지면서 판단력이 좀 흐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될 변화는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는 일이 있고, 시기가 좋지 않아서 잘 되지 않는 일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뭔가 결정을 해도 좀잘 풀리지 않는다거나, 내가 좀 너무 성급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일이 있다라고 볼수 있죠. 너무 성급하게 대응을 했나? 결정을 했나? 내가 왜 확인하지 못했지? 내가 왜 이걸 놓쳤었지? 이런 생각이 들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떻게 가야 될까요? 이 6개월 동안은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게 중요한 시기이고 좀더 신중하게 천천히 가야 하는 그런 시기가 될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기론인데요. 이 금성이라는 건 실용적이지 않지만 즐거운 시간.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쁜 물건, 평소에 가지고 싶었던 물건을 사는 것이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즐거운 이벤트를 보내는 것들, 등등등, 나에게 다양한 감정을 주는 걸 의미해요. 현실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예쁘고, 반짝반짝하고, 내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들, 그런 시간들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과 좋은 자리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고, 가족 모임이나 기쁜 행사, 사교 모임 등등등 이런 자리에서 뜻깊은 시간들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은 정말 많은 에너지를 주고받으면서 감정도 회복되고 행복해진다라고 하니까 이 달의 시기만 주의해서 보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러면 과정까지 좀 살펴보면서 우리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우리 여러분들이 이달 카드의 설명을 들었을 때, 나의 운이 나쁠까? 안 좋은가 보다 좋지 않을 것 같다라는 그런 두려움을 느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이 카드를 딱 살펴봤을 때, 부정적인 느낌이 하나도 없거든요. 뭔가 하락하고, 실패하고, 손실이 나고, 이런 여러분들의 걱정들이 느껴지는데, 그런 일들은 일단 일어나지 않는다.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할게요. 자, 현재 모습에서는 무언가를 발견한다 라는 이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발견하느냐, 기회, 어떤 가치 있는 물건, 또 정신적인 가치, 어떤 목표. 여러 가지로 가치로운 것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된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여러분들은 바로 실행을 하거나 바로 이용하거나 바로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잠시 한턴 쉬고 가는 과정으로 보여지거든요. 급하게 행동하다가 실수했었던 과거가 있었거나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이 걱정되어서 여러분들이 조급하지 않게 가려고 하시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는 당장 실행하기에는 내가 준비가 덜 되어 있다라는 느낌에 충분한 기간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움직이려고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 소드 4번 같은 경우에는 시끄러운 외부를 벗어나서 나의 내면에 집중하거나 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진짜 휴식을 취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무언가를 시작하기 전에 마음을 추스르는 시간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또한 현실적인 준비, 워밍업을 하는 시간들로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채워가실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긴장되어 있는 상태이긴 하지만, 잠시 물러나서 정신적이든 육체적이든 휴식을 취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할것 같아요. 잠시 쉬고 가고 싶습니다. 지금은 세심한 관리와 준비가 필요해요. 이런 식으로 무리하지 않는 과정들을 앞으로 여러분들이 겪게 될것 같아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전에는 여러분들이 치열하게 삶을 보냈거나 무리하게 일을 진행했던 적이 있다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는 한 걸음 물러나서 천천히 나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과정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최종 예상 결과로 넘어가 볼게요. 이 펜타클 시종은요, 이제 막 시작하는 무언가에 열심히 생활하는 사람, 목적의식을 뚜렷하게 가지고 무언가를 배우고 경험하고 공부하는 사람,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은 가치로 무언가에 몰두하고 있어요. 이걸 하면 돈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내가 좀더 건강하게 나아갈 수 있겠다. 이것은 좋은 기회가 될수 있겠다. 뭐 여러 가지로 나에게 필요하고 앞으로 좀잘 갖추어 나아가고 싶은 것들이 있다라고 볼수 있죠. 그래서 이것에 몰두하면서 부지런히 움직이게 되는 시작이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직을 한다거나 새로운 계획을 시작하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이고 좋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준비도 했고요. 마음도 정신도 온전해졌기 때문에 비로소 이제 현실적으로 안정적으로 시작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실이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상적으로 추구를 하고 기대만 높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현실적으로 해야 할 일과 계획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 할수 있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진행을 하고 있다. 말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은 무언가 충분한 준비, 충분한 휴식, 충분한 정리를 한 다음에 천천히 무리하지 않기 시작을 하는 그런 과정들이 굉장히 강조되어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럼 이 달의 시기는 어떤 것을 의미하냐? 이 소드 4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잘 보이지 않고 들리지도 않는 이 시기를 억지로 뭔가 좀 하려고 하기보다는 잘 보내는 것에 의미를 두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다음 행보를 결정하셨기 때문에 완만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이미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무시한 채내 고집대로 일단 해보고 싶다, 당장 결과를 보고 싶다라고 나아가셨다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겠죠. 근데 우리 여러분들은 보이지도 않고, 잘 들리지도 않고, 확신하지도 않고, 명확하지도 않으니, 명확하게 보려고 하기보단, 여기서 좀더 행동적으로 나아가려고 하기보다는, 이 시기에 맞게 움직이자. 내가 모르니까 하지 말자.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진행하지 말자.라고 여러분들이 유연하게 움직이셨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 소드 4번 시간 동안 여러분들은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나의 감정이 회복될 만한 행복한 거리들을좀 하기 때문에 가치로운 것을 위해서 움직일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시기라는 키워드가 정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조언도 볼 거지만 일단 시기를 우선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 달의 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패할 것이다, 위험할 것이다라고 보여지지가 않고요. 이 시기만 잘 넘기면 그 이후로는 알아서 잘 풀린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기를 정말 유연히 잘 보내게 된다라고 읽혀져서 진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럼 시기도 이제 카드 뽑아 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달까지는 우리 여러분들이 좀 실용적이고 교율적인 것에 더 의미를 두는 모습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현실적인 문제에 몰두한다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할때 이익이 되는가, 꼭 시도를 해야 하는가, 안정을 지켜야 하는 건 아닌가. 이런 부분들에 내가 더 초점을 맞춘다라는 거예요. 내가 즐겁게 할수 있을까? 내 마음이 사람들에게 잘 전해질까? 나의 좋은 의도가 사람들에게 닿을까? 좋은 반응이 있을까? 또는 소소하지만 나에게 정말 감정적으로 의미 있는 일인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숫자로 계속 판단을 하게 되거나 돈이 되는가? 명예를 줄수 있는가, 내가 권력을 가질 수 있는가, 내가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가, 이런 것들 위주로 자꾸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때요? 현실적인 압박감, 긴장감, 그리고 생각에 대한 제한들. 환경에 대한 제한들, 가능성에 대한 제한들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인 부분에 너무 몰두해서도 안 되고요. 너무 이상적인 것에만 몰두해도 안 돼요. 그 적절한 균형을 계속 잡아가면서 현실을 추구하면서도 이상을 함께 가져가야 우리가 계속 자극을 받고 영감을 얻고, 발전과 성장을 할수 있거든요. 근데 현실에만 지우쳐진다면 어느 순간부터 도전을 하지 않게 되고 그 도전 자체가 무서워지면서 움츠려들게 되고 더 긴장하게 되고 더 겁을 먹게 됩니다. 그래서 한달 동안 여러분들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될것 같고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노하우나 능력 기술이 충분하고 전문가스러운 모습을 굉장히 갖추고 있어서 무언가를 할때 어색하지 않게 하는 사람이라고 보이기는 하지만 뭔가 잘 풀리지 않는 게 있을 때면 엄청난 고민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풀리지 않는 이유는 시기 때문이에요. 성수기, 비수기 이런 거 있죠. 그리고 시장의 흐름들도 있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나의 능력만으로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운이 될 수도 있겠죠. 뭐,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몰두하게 되고, 고민을 하게 되고, 내가 할수 있는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통제하려고 하고, 내가 더 잘하려고 하는, 내가 좀더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들로 치우쳐지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한달 동안은 나의 능력밖에 일이니, 그것까지 내가 너무 잘하려고 하 하지 말자. 거기까지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자.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에 너무 깊게 고민하지 말자. 라는 조언이 들어와 있고, 또 그러한 시기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달의 시기는 언제냐? 앞으로 한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지금 영상 보고 있는 시점으로부터 앞으로 한달 이내까지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잘하고 있고, 능력도 있고, 안정적이긴 하지만. 내가 할수 없는 부분까지 고민을 하다 보면 막히기 시작할 것이다. 뭔가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운의 영역이구나. 아, 이거는 주변 운의 영역이구나. 아, 이거는 인간관계의 운이구나.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들에서 일어나는 문제이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주시면 오히려 더 수월할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두 달, 세 달. 째는요 굉장히 평탄하고 안정적이고 균형적이며 소소하고 행복한 그런 하루하루들로 시간들이 흘러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관계적인 측면에서도 잘 풀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적인 부분들이 잘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아까도 소소한 행복을 누린다 금성이라고 했죠.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내가 행복한 것, 내가 즐거운 것 이런 여흥거리들을 여러분들이 즐기면서 생각이나 감정들, 나의 상태들이 안정화된다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시간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휴식도 할수 있었고 좋은 관계도 맺을 수 있었고 너무 일에만 몰두한 채 신경 쓰지 못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신경 쓸수 있게 된다. 가정과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됐어요. 나의 아이를 더 많이 챙기게 됐어요. 또는 사람들과 나누는 그런 소소한 대화를 즐기게 되면서 나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평소 내가 했던 생각들이 좀 많이 변화됐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부분에 벗어나서 좀더 이상적인 것, 실용적이지는 않지만 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들을 돌아보게 되면서 소확행을 누린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가치로운 것에 몰두하고 평소 나에게 필요했던 공부도 하고 내가 좀 시작해 보고 싶었던 것들 가치롭게 여기는 것들을 좀더 취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기로 보면은 앞으로 한 달만 조심해라. 그거는 나의 영역 바뀌다. 당분간은 좀 소화킹을 누리는 식으로 작지만 나에게 즐거움을 주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한다. 나의 감정이 좀 들뜨고 좀 신선한 자극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좋을 것이다. 당분간은 그러한 시기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언도 보겠습니다. 이번 6개월은요, 우리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지키고, 유지하고, 나의 계획대로 통제하려고 하고, 뭔가 엄청난 결과물을 만들기 위해서 완벽해지려고 하는 것들은 좋지 않다. 이미 여러분들은 충분하고 잘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완벽한데 뭔가 더 갖추려고 하는 것들, 더 잘해보고자 하는 노력과 욕심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방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왕관. 이 왕관을 쓰기 위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 거야. 내가 더 잘할 거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면서 이 사회에서 내가 살아남을 거야 뭔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들을 더 힘들게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지 말아라 아예 노력을 하지 말아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무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너무 그것을 초점을 맞추다 보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너무 지치게 될 것이고 내가 할수 없는 것까지 고민을 하게 됨으로써 더 시야가 좁아지고, 더 성급해지고, 무리수를 던지게 될수 있다라는 거죠. 잘 보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대로 조심하면 돼. 잘 모르면, 모르는 대로 선택하지 않아도 돼. 이런 이야기거든요. 보이지 않는데, 가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데 뭔가 실행하려고 하고, 보이지 않는데 계획하고 결정을 해버리면 나중에 후회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당분간만, 당분간만 우리 여러분들이 나의 일상을 더 풍요롭게 보내는 것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너무 치열하게 삶을 살아오진 않았는지, 이제는 좀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한 건 아닌지, 나에게 좀 시간을 투자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시면 좋고요. 나의 시간이나 에너지, 금전, 뭐 여러 가지들을 나를 위해 사용하시면서 정신적인 가치를 더 높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숫자, 돈, 사회, 이런 것에 더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나의 정신, 건강, 남들에게는 필요 없지만 정말 나에게는 필요하고 의미가 있는 것들, 나에게 영감을 주는 활동들, 새로운 자극들, 이런 것들을 많이 가져보시면 그게 곧 성공과 연결되어 있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일이 잘안될 때에는 오히려 혼자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다시 했을 때그 일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더잘 된다라고 하거든요. 너무 압박감을 가진 채로 계속 꾸역꾸역 나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내가 터지게 되어 있고 일이 더 어렵게 느껴지고 뭔가 골똘히 생각해도 해결책이 안날 때가 있는데요. 휴식하게 하고 여유를 좀 찾게 되면 다시 일을 시작했었을 때. 좀 여유를 찾고 나서 일에 집중하려고 했을 때더잘 되고 재밌습니다.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그런 기간들이 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고 나서 다시 시작했었을 때 일이 더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드네요. 어떤 의미인지 아셨죠? 지금은 과거의 여러분들을 다시 찾을 때가 아닌가 초심의 우리 여러분들 열정을 막 느꼈을 때 일을 즐기면서 재밌게 했었을 때 무엇을 해도 가볍게 시도했었던 나의 그 과거. 그때 나의 순수했던 모습들을 다시 한번더 찾고 가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4번 분들 안녕하세요. 우리 4번 분들 6개월 동안 내가 느끼게 되는 변화와 앞으로 6개월 동안 안에 있을 기론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4번 분들이 느끼게 되는 변화에서 즐거움, 기쁨, 기분 전환이라는 카드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 카드는 기본적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깔고 가는 카드거든요. 여흥거리라든지 즐길거리가 많아지고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이나 중요한 이슈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기분 전환이 되는 게 아니고요. 소소하게 좋은 소식이 들려오면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이 좋은 소식은 앞으로 리딩을 하다 보면 좀더잘 알겠지만 일단 이 카드만 말씀드리면 마음이 즐거워진다라는 거예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게 된다라는 점, 그리고 인간관계에서 긍정적인 경험과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오고 아니면 반대로 내가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나 요즘 이렇게 지내고 있어. 요즘 이런 게좀잘 되고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전할 수 있는 입장. 된다라는 거죠. 뭔가 일상의 즐거움이 커지게 되는 전환이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기론에 대해서는 이 바퀴가 딱 걸린 카드가 등장을 했죠. 이건 여러분들의 과거 모습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들의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묵혀 두었던 일, 발전이 없는 일, 지루하고 권태스러운 일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것이 좋은 소식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있었던 막힘과 지연이 완전히 끝나게 되면서 일상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게 되고요. 마음도 완전히 가벼워지니까 콧노래를 부르면서 갈수 있는 그런 전개가 이제 생길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을 해도 나아지지가 않았고 무엇을 해도 선택을 해도 발전이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가득했었는데요. 서서히 흐름이 나기 시작하고 평소 이 하루하루가 가볍게 즐겁게 흘러가다 보니까 일도 잘 풀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당연히 기분이 좋아지고요. 좋은 소식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6개월 안에 어려움이 끝난다. 힘듦이 끝난다. 나를 답답하게 했던 무언가가 종결될 것이다. 라고 볼수 있네요. 자, 그럼 흐름도 살펴보겠습니다. 악마 카드가 현재 모습으로 나왔네요. 악마는요, 자신의 현재 감정이나 욕망을 잘 절제하지 못할 때 등장을 해요. 아, 출근하기 싫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여행 떠나고 싶다. 이런 욕망에 생각들이 좀 많아질 수 있고요. 또는 열심히 노력하고 늘 성실하게 꾸준히 나아갔었는데, 이제 그것에 힘들고 지치면서 활력이 떨어지고 지쳐버렸다. 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나의 욕구를 절제하고 조절하는 것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나 정말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 좀 자유로워지면 안 되나? 그냥 놀고 편안하게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나아가면 안 되나? 맨날 참고, 인내하고, 절제하고, 조절하는 그런 삶에 우리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다 보니 좀 나를 위한 시간을 보내고 싶고 해야 할 일들이 이제 좀 귀찮다? 좀 미루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요. 이걸 반대로 말하면 나의 욕구대로 행하기보다는 나의 욕구를 좀 꾹꾹 눌러 참고 살아왔던 시간들에 보상을 받고 싶은 기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평소에 너무 열심히 열중해서 살아왔기 때문에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감정이다 라고 정리를 해볼게요. 자 과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재정비를 할수 있는 시간이 되어준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소한 행복을 누리면서 나의 삶을 좀 긴장 없게 풀어버리거나 어떤 명예나 권력, 금전을 쫓기보다는 내가 재밌게 즐기고 가볍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의 삶을 좀잘 잡아간다? 패턴이 잡히게 된다? 라고 보여져요. 우리가 정말 잘 됐으면 하는 일은 그 일에 집착하고 매달리고 열중했을 때보다 온전히 나의 삶에 여유를 두고 나를 위한 시간을 더 많이 보낼 때잘 되거든요. 어떤 배우도 자신의 연기력에 생각이 많아지고 실력에 대한 생각이 많아졌을 때 길게 휴가 시간을 가졌더니 오히려 연기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라는 그런 말이 생각이 납니다.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끊임없이 일을 해야 돈을 벌수 있잖아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라. 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너무 열중하고 있었던 것에 잠시 시선을 돌리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기고 휴식을 취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압박감을 받으면서 가는 게 아니라 압박감을 받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잠시 내려놓고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줄 시간을 늘리다 보면 압박감이 많이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 여흥거리나 즐길거리에 더 시간을 보내고 나의 하루하루를 가볍게 좀 즐기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감정들, 그것을 주는 일들을 좀 하시면서 나아가셨을 때 일이 오히려 더잘 되고 집중이 더잘 되고 아무 막힘 없이 진행을 할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일이 어떻게 잘 풀리냐면요. 여러분들 일과 작업이 큰 규칙 안에서, 질서 안에서 진행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일을 하면서 내 눈앞에 놓인 현실, 그 작업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된대요. 그러면 어떻겠어요? 양보다는 질이 좋겠죠. 뭔가 기술이 향상되거나 나의 능력이 향상되면서 결과물이 더 좋게 나올 수 있고 또는 이익과 보상이 더 커질 수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공부를 해야 하는데 공부에 집중이 안 돼요 라고 한다면 한번 쉬고 가는 것이 오히려 공부에 더 집중이 잘될 것이고요. 일이 체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이 향상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사업이나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꾸준히 현재의 일에 집중하면서 꾸준한 성과를 보게 될수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꾸준함이에요. 꾸준함. 꾸준함이라는 게 정말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기복 없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 그거는 곧 막힘이 없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결과입니다. 이게 너무 좋은 카드인데요, 여러분들. 이 6번의 수는요, 통합과 결합이라는 뜻이에요.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을 찾아서 여러 조정 끝에 결합한다 완성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운세에서 만나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읽을 수 있는 카드이고요. 자신의 일에서 승리한다 어떤 축하와 찬사를 받는다 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사업의 번창도 되고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넘치게 되는 성과를 받는다라고도 볼수 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들을 잘 풀어 가면서 또한 번의 새로운 출발이 생긴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신감 있게 대담하게 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완드 6번은 우리가 원하는 승리를 의미해요. 건강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화합이자 변화이고요. 나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는 인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업적을 쌓게 된다. 두 번째 명예를 얻는다. 세 번째 최종적인 승리에 도달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승진할 때도 많이 나오고요. 합격운에선 당연히 긍정이고요. 어, 사람들이 주변에 모인다라고도 볼 수가 있으니까 인기라든지 좀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가 잘 된다, 팔로우스가 는다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적인 측면에서 여러분들의 인기와 인정을 얻으면서 개인적인 어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볼수 있겠죠. 이걸 반대로 말하면 여러분들이 주변에 강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고 나의 능력을 크게 인정받게 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은 이 소확행을 보내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소소하게 하루하루를 즐겁게 살아가는 것에 충실하자. 하루를 잘 보내는 것에 내가 노력해야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뭘할때 즐거울까, 재밌을까. 일에 도움이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나의 욕구를 좀 충족시켜줘야 되는 시기인 것 같거든요. 이때까지 욕구를 충족시켜주지 않아서 지금 폭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귀찮아지기 시작하고 좀 쉬고 가고 싶고 좀 늘어지게 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면 그걸 이제 충족시켜줘야 된다라고 볼수 있어요. 남들에게 가치가 없어도 여러분들에게 가치가 있을 수 있거든요. 남들 기준 말고 이제 나의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요. 다이어트 잠시 미룹시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기름진 것도 좀 드시고, 또 돈을 모아서 무언가를 좀 사신다든지, 명품을 산다든지, 평소 사고 싶었던 지갑이라든지, 가방, 쇼핑을 좀 해보셔도 좋고요. 여러 가지로 우리 여러분들 한번 제대로 늘어져 봅시다. 그 시간 가져야만 다시 출발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업적을 만들어 가실 수가 있고 또 성공을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은 그 시간이 꼭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 같다. 그래야 이 바뀐 바퀴가 이제 굴러가게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그러면 조언을 보기 전에 시기를 좀 봐야 될까요? 3번과 4번은 시기를 좀 봐야 되는 해석이 나와서 봅시다. 이 악마의 시기이니까 얼마나 좀 길어질까? 어디까지 좀 해당이 될까? 우리 여러분들이 언제까지 좀 쉬면 좋을까를 볼까요? 우리 여러분들이. 한번쉴때 제대로 안 쉬는 것 같거든요? <laughs> 조금 늘어지다가, 아, 다시 제대로. 늘어지다가, 아니, 아니, 아니야. 늘어지다가, 지금 내가 너무 느리게 가고 있는 것 같아. 다시 추진력을 내자. 뭔가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고 있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갈등되고 고민되시는 게 있나요? 이럴 수도 있겠죠? 제가 늘어지면 돈을 못 벌어요. 저는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걸 그냥 넘기고 갈 수가 없어요. 늘어지고 뭔가 휴식을 하고 내 욕구를 채워줘야 된다는 건 저도 알지만요. 저는 꼭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요. 손을 떼지 못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멈추고 다시 시작하고 멈추고 다시 가고 뭔가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시기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시기가 아니라 조언을 또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다가 뭔가 귀찮아지거나 휴식을 하고 싶거나 나 욕구대로 한다거나 다시 혼자만의 시간을 갖다가 다시 고민이 되고 그래서 5개월째 다시 이제 안정을 찾게 되는 뭔가 이제 완벽해진 충분해지는 단단한 기반으로 시작을 하게 되는 흐름이 5개월째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이에 업적을 못 냈느냐 성과가 없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쉬는 것에 대해서 시기를 본 거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이 이러한 긍정이 언제 풀어지느냐를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목표나 계획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자꾸 여러분들을 가로막거나 뭔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는 느낌을 자꾸 받으실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참 좋은데, 이 악마가 잘 떨어지지가 않죠. 어떻게 해야 될지 보겠습니다. 아. 삶을 살다 보면은 맞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 또는 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내가 원치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원치 않았던 사람이 나의 울타리 안에 들어오게 될 수도 있어 근데 이거를 너무 배척하고 가려고 하기보단 너무 경계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너무 그런 것들의 자극을 받으면서 가기보다는 그럴 수도 있구나. 내가 맞지 않는 사람이 있구나. 지금은 나와 맞지 않는 상황이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는 좀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고 이런 식으로 계획을 했는데 왜안 될까? 이러면서 계속 그것에 연연하고 곱씹고 뭔가 판단하려고 하고 하기보다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야 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에 너무 내가 몰두하고 고민하다 보면 정답이 없는 부분에 고민을 하는 것과 같다라고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맞지 않는 상황, 결이 다른 상황, 자꾸 겉돌게 되는 상황을 만나면 운이 안 좋다. 지금은 좀 나이 때대로 가기가 어렵구나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은 모두가 겪고요. 당연하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세상을 나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정말 많은 환경 속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려져서 지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하고만 살아가면 참 좋을 텐데 회사를 가도 꼭 또라이 한 명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다. 그리고 내가 뭔가 계획대로 하려고 해도 흐름이 계속 물처럼 변화되잖아요. 굽이치는 파도처럼 어쩔 수 없이 들어오는 부분이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유연하게 넘기는 연습을 해보면 어떤가 카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하나하나 반응하고 계속 곱씹고 뭔가 내 잘못이 있나, 내가 문제인가, 내가 부족한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흘려보내는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아가야 하느냐를 보면 가볍게 심플하게 가는 게참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카드를 보면 우리 여러분들이 되게 가볍고 열정적인 에너지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라고 해요. 한번 해보지 안 됐네 다시 다른 방법으로 해봐야지 이런 것들 있죠. 덜 책임감을 갖는 우리 사회 초년생 때 처음에 회사 들어가면 정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데 그것에 우리가 엄청 낙담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몰랐네 앞으로 알았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지 알바를 할 때도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큰 책임감 큰 압박감 정말 완벽하게 해내야 된다라는 마음 그것을 내려놓고 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엄청난 결과를 만들 거야. 내가 여기서 1인자가 될 거야. 내가 정말로 사람들의 이목을 끌어서 대단하다라는 걸 보여 줄 거야. 이런 마음은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고 더안 되게 만들고 뭔가 부담감 때문에 진짜 나의 진가를 발휘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는데 그냥 툭툭 무심코 하는 행동들 뭐, 시행착오를 겪으면 배우니까 좋지. 이렇게 가다 보면 얻는 게 있겠지. 좀 이렇게 생각을 여러분들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일이 막잘 되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인기를 받고 인정을 받고 공부도 더잘 되고 뭔가 가벼워질수록 일에 집중력이 올라가고 막 영감이 떠오르고 한다라는 거거든요. 물고 늘어지면 안 되고 그냥 물고 늘어지지 않고 그렇게 애쓰지 않았을 때도 잘 된다라는 거. 이게 참 신기한 게 뭐든지 적당이라는 말에 딱 떠오릅니다. 꼭 일이 잘될때 엄청 열심히 할때안 되고요. 정말 생각지도 못했던 때에서 터지거든요. 저도 영상을 만들 때 엄청 열심히 노력해서 올라간 영상은 조회수가 안 나오고 그냥 가볍게 좀 편안하게 운세를 봤던 영상이 댓글 반응이 더 좋아요. 조회수가 훨씬 잘 나오고 참 그게 아이러니해요 저도.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게 애쓸 필요 없다 맞지 않은 것에 내가 너무 맞출 필요도 없다 이건 뭐냐면 맞지 않는 상황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맞추지 말란 이야기거든요 음, 안 맞네 어쩔 수 없지 이렇게 가라는 거거든요 뭐 하러 맞추려고 해 힘들게 이미 서로가 안 맞다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그냥 그대로 덮어두려고 하는데 꼭 그거를 100% 맞출 필요가 있나? 그냥 겉에서라도 잘 흘려보내는 게더 좋을 때가 있는데. 라고 카드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상황도 마찬가지예요. 시간이 지나면 그냥 상황은 지나가요. 근데 자꾸 내가 거기서 연연해 하면 더안 맞춰지겠죠. 또 앞으로 상황에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처럼 우리 여러분들은 가볍게, 즐겁게, 소소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에 더 집중한다면 일도, 금전도, 인간관계도 잘될 것이다. 정리해봅니다. 그러면 우리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